전기차 시대가 본격 도래한 가운데 코발트 전쟁이 치열합니다. 글로벌 배터리 업체는 주요 재료인 코발트를 덜 쓰고 아예 쓰지 않기 위한 연구개발에 사활을 건 상황인데요. 그런 한편으로는 당장 필요한 코발트를 확보하기 위해 양보 없는 쟁탈전도 벌이고 있습니다. 20일 런던 금속거래소에 따르면 코발트 1톤 가격은 33,045달러로 지난달 31일 대비 13.75% 뛰었습니다. 코로나19의 아프리카 내 확산세가 두드러진 탓이기도 합니다만 코발트 수요의 절대량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용 코발트 수요는 올해 3만 2천 톤, 2025년에는 9만 2천 톤이 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미국의 테슬라는 다음 달 배터리 데이 행사를 엽니다. 배터리와 관련된 혁신적인 내용이 공개되리란 예상 속에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를 발표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는데요. 대체 코발트가 어떤 금속이기에 이렇게 계속 화제가 되는 걸까요? 2차 전지는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되는데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양극재에 들어가는 물질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인데 니켈은 배터리의 용량을, 코발트는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코발트는 이렇게 중요한 소재지만 테슬라는 실리와 명분을 들어 탈코발트를 지향합니다. 우선 실리적 측면.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에 따라 코발트 값이 계속 뛰고 있는데요. 더구나 세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내전 사태 때문에 가격 불안정성도 큽니다. 코발트를 쓰지 않으면 배터리 제조 원가가 낮아지고 따라서 전기차 가격도 내려가 대중화를 더 빨리 이룰 수 있겠죠. 다음은 명분. 코발트는 분쟁 광물로 꼽힙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채굴 과정에서 아동 노동 착취 등 인권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 기업 생산 활동의 화두가 친환경과 함께 윤리라는 점에서 테슬라도 인권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배터리 업체들은 가장 큰 고객인 테슬라의 요구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CM 양극재 배터리에서 코발트 비중을 앞다퉈 낮추고 있습니다. NCM811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니켈 80%, 코발트 10%, 망간 10%인 배터리입니다. 20% 안팎이었던 코발트 비중이 많이 줄었지만 업체들은 탈코발트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에 오른 LG화학은 앞으로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를 공급받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6월 기존 NCM에 알루미늄을 더한 NCMA 양극재 개발에 성공해 상업 생산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코발트를 10% 미만으로 낮췄는데 오히려 안정성은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화학과 함께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중국 CATL과 일본 파나소닉도 보란듯이 탈코발트를 맺히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외신에 따르면 CATL은 코발트나 니켈 등 고가의 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배터리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파나소닉도 이달 초 2, 3년 내 코발트를 쓰지 않는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모두가 테슬라에 보내는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코발트 없는 배터리가 나오겠지만 당분간은 없으면 안 되는 재료입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수요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코발트 쟁탈전도 아직 뜨겁습니다. LG화학은 코발트 확보를 위해 2018년 세계 1위 정련업체인 중국 화유코발트와 합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코발트 생산 1위인 스위스 글렌코어와 지난해 6년간 3만 톤을 구매하는 장기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아프리카 광산이 셧다운 위기에 놓이자 중국이 대대적인 사재기에 나서기로 했다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